저는 오늘 이 밍크를 리폼을 하는데요. 기장 잘라낼 것이고, 이 진동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 진동이 있고요. 팔이 들어지지 않겠죠. 대신에 지금 몸판은 앞판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깨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인데, 이 소매가 지금 어깨를 대신하고 있어요. 나가랑 소매. 반 나가랑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정장 소매를 하되 조금 여유분을 좀 많이 주겠습니다. 파가링 좀 많이 줘서 어깨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지금 어깨가 지금 이거 패드 달라들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어깨. 이게 손님이 이분 입고 있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품은 별로 크지 않는데 후레 하나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장을 잘라낼 거고요. 기장을 잘라낼 거고, 후레아 쪽을 조금 쳐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상동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상동은. 근데 어깨 품을 보면은 14. 14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한14반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체형으로 봤을 때는. 체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를 잘라낼 때에 약간 이만큼 잘라내든지, 여기 어깨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든지, 이렇게 잘라내든지, 어깨를 살려서 잘라내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잘라서 소매 파카링을 좀 많이 줘가지고, 어깨가 이쪽으로 나오게끔, 파카링 쪽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재단해 보겠습니다. 진동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진동이 지금 몇입니까? 13. 진동이 13입니다. 진동이 13이면 엄청나게 긴 겁니다.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소매 팔이. 상동은 그대로 간 상태에서 후레아는 좀 그대로 가달래요. 그래서 그대로 갈 거고요. 주요 요점은 이 어깨를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 소매 암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매 기장도 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카우스가 있는 옷인데. 이러면 카우스를 이렇게 접는 옷이에요. 접는 옷인데, 접어서 이렇게 묶는 옷인데, 이 카우스를 없애달래요. 그래서 이거 소매 통도 좀 줄일 겁니다. 여기는 한 6인치 반 정도나, 6인치 반 정도 하겠습니다. 소매 부리는 6인치 반 정도. 그래서 통은 앞머리에 맞춰서 줄일 거고요. 여기에서 재단할 때게 한 2인치는 올려야 될 거예요. 이 최하 1인치 반에서 2인치는 올려서 이렇게 재단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장을 잘라낼 건데요. 이 정도 6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6인치를 줄이니까 희접 2인치 놔두고 4인치만 잘라내면 되겠죠. 4인치 잘라내겠습니다. 이제 암홀을 자를 때도요, 우라도 이쯤에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이 정도는 살려서 양쪽으로. 너무 많이 살렸죠? 2인치만 살리겠습니다. 2인치. 그래서 자를 때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기장을 잘라내기 전에 우라를 먼저 텄거든요. 근데 여기서 몸판에서 진동을 살릴 거니까 이것도 지금 살린 겁니다. 그래서 몸판을 같이 재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매도 지금 패드도 뜯어내고 다 뜯어냈거든요. 이 망사가 있어서 굉장히 일하기 사납습니다. 망사를 싹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장을 조금 더 잘라낼 거잖아요. 4인치로 잘라낼 건데, 일단 기장을 먼저 잘라낼까요? 4인치면은. 그죠? 4인치면 기장을 먼저 잘라내고 이걸 싹 덜어내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게 바람막이 이제 통풍대라고 생각만 하는데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겠습니다. 기장을 4인치로 잘라야 되니까요. 이거 넣은 상태에서 그냥 자르겠습니다. 4인치 표시하고요. 여기서요, 오라는 놔두고, 밑가시까지는 건들면 안 되고요. 그대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냈습니다. 오라는 아직 안 잘랐죠. 오라는 나중에 자르면 됩니다. 마지막에 몸판에 맞춰서. 이제 기장을 잘랐으니까, 소매 앞머리를 잘라내야 되겠죠. 근데 개싱이 그려져거리니까 개싱 정도 이쪽은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재단을 잘 하기 위해서 일하기 좋게끔. 지금 원래 재단은 보면 어깨가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1cm를 한번 살려가지고 해보고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어깨만 좀 살려줘 볼까요? 어깨만 한 1.5cm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1.5cm 정도 이렇게 쑥 들어간 기분이 나서 1.5cm를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소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1인치, 2인치 정도 좀 더 되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반드시 넣고 놨을 때 이걸 이쪽으로 제껴가지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정도 살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도 그려볼까요? 이제 앞머리를 잘랐으면 이렇게 아이롱으로 한번 싹 누르면 열로만 스팀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키웠기 때문에 늘렁늘렁해서 앞머리 지금 막 울잖아요. 그럼 이거 다대테이프를 박으면서 이 늘어진 데는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테이프가 쳐져 있죠. 지금 이렇게 박을 때 저는 이런 다대 테이프를 치지 않고 바이어스 테이프를 치거든요. 암홀 테이프. 그래서 잡으면서 늘어진 데는 넣어주고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좀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겠습니다. 지금요, 암홀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암홀 테이프로 이게 늘어진 것을 싹 잡아줬어요. 잡아주고요. 지금 어깨를 키웠잖아요. 어깨를 1.5cm 정도 키웠는데, 지금 아까는 암홀이 14였는데, 12밖에 안 나옵니다. 12. 아주 소매가 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매를 재단해야 되는데, 소매 기장을 맞춰서, 암홀을 여기를 재단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들이 그 재단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암홀이 지금 12라고 했죠. 제가 12입니다 12. 그러니까 소매를 재단하려면 여기를 따야 되겠죠. 쭉 따면 됩니다. 여기서는 스팀을 주지 말고요. 열로만, 아이롱 열로만 이렇게 싹 눌러주면 돼요. 여기 스팀이 달아나면서, 수분이 달아나면서 가죽이 부드러워지고요. 무겁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원 거시기가 원 암홀이 여기잖아요. 14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4가 나오는데 암홀이 12이기 때문에 여기 12죠. 여기 시접 포함해서 시접 포함해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을 건데요. 지금 앞판을 먼저 그을 거예요. 앞판을 여기서 시접 주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시접을 주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앞판인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게 한 4인치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4인치 반 정도 되잖아요. 더 넓게 여유를 좀 줘서 시접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암홀이 괜찮아요. 8인치 정도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장이고요. 기장 6인치 반 잡고 시접 줘서 시접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뒷판을 그려야 되잖아요. 앞판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잡고 뒷판 뒷판 표시해야 되겠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지금 시 포함해서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숙여주고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암홀이 여기가 좀 둥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지금 파카링을 주려고 파카링을 좀 많이 주려고 일부러 넣기 했습니다. 옷을 좀 편하게 입기 위해서 밍크니까
링크는 다른 옷보다도 좀 편해야 되잖아요. 시접은 일로 잡겠습니다, 일로. 이 꺾이는 선에서 보면은 14. 여기서 14. 약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잘라내서, 여기가 지금 중앙선인 것 같은데요. 잘라내서, 반대편도 잘라내겠습니다. 이제 다 완성했고요.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도 달고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소매도 다시 달았고요. 어깨도 지금 접어졌죠. 그래서 파카링을 좀 여기다 많이 넣어가지고 어깨를 좀 키웠습니다. 어깨를 좁게끔 하면서 옷을 입으면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어깨가. 괜찮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